아, 여기는 춘천시 남산면 강촌에 있는 고곡폭포라고 하는 곳이에요. 네네. 여기는 폭포로 들어가는 입구 전체가 완만한 숲길. 아, 그러면 저 같은 정치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갔다가 올 수 있다는 거죠? 아, 일단 편안하게 들어가서 네. 2단계가 또 하나 숨어 있는 게 있어요. 아, 궁금하네요. 다이어트도 좀 할 수 있는 곳도 있고, 폭포가 끝내줘요. 일반적인 폭포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데, 올라가서 보시면 와 되게 재밌다 요거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도 무슨 다른 스토리가 좀 많이 있나요? 아 여기는 이제 가시면서 네 잠깐 가시죠. 이게 봉화산 바닥에 있는 폭포인가요? 네 이쪽 강촌 지역에는 산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입구에 건봉산이 있고요. 건봉산? 네 건봉산이 있고 칼봉이라고도 얘기하죠. 그리고 이 폭포 뒤에 봉화산이 있고 그 너머에 굴봉산이라고 또 굴이 있는 산이 있어요. 산이 많다 보니까 폭포가 또 형성이 된 것으로 알려져요. 산이 많다 보니까 폭포가 형성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죠. 여기는 높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천천히 올라갔다가 그저 폭포 구경하고 내려오면은 또 여기 고곡폭포는 바로 주변에 강촌이 가깝잖아요. 강촌역이랑 한가지역이랑 술렁자리 이런 데가 가깝다 보니까 연인들끼리 왔을 때 또 뭐 MT 뭐 이런 거 왔을 때 여기도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오시면 훨씬 더 알찬 여행이 되지 않을까. 아니 강촌 오는 코스를 잡으실 때 네네. 좀 어떤 코스를 좀 추천하고 싶으세요? 여기 구곡폭포는 당연, 예, 당연히 구곡폭포는 예. 당연히 와야 되고 또 강 쪽으로 나가면 네. 그 출렁다리를 재현해 놓은 게 있어요. 그리고 또 강촌하면 네, 젊은이들 그렇죠.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름을 붙인 게 있는데 네. 강촌은 대한민국 MT 성지다. MT 성지죠. 원래 강촌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뭐 이제 미사리나 뭐 개성리 쪽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또 원조다. 원조다. 그래서 또 이쪽에 이제 숙박도 잘 돼 있고요.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 보니까 액티비티를 많이 해요. 사륜바이크 같은 거. 네, 사륜바이크에서 강 옆으로 사륜바이크 많이 타고 자전거 도 많이 타고. 아, 저기 너무 좋네요. 진짜 좀 이름 비와야 폭포. 그냥 마음에 안 드는. 아니 괜찮은데 비와야 폭포. 설마 폭포나. 설마 폭포? 네가 폭포냐? 아 이게 곳곳에 이런 꽤 세 번째, 네 번째, 아홉 가지 그게 좀 있나 봐요. 여기 이제 구급 폭포다 보니까 아홉 구비를 돌아 들어가면서 길이 꺾어지면 개울도 꺾였겠죠. 그래서. 계곡도 아홉 번 돌고 길도 아홉 번 돌고 또 폭포도 아홉 가지 소리를 내고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곳에다가 쌍기역사 발음단은 그런 한 단어짜리의 그런 한자짜리의 단어를 이렇게 중간중간 만들어. 써놨어요. 해마리 입힌 거지. 이거는 나중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네. 일단 이거는 많이 쌌네요. 제가 발주를 준 것 같아요. 이거는 아, 그렇게 까는 거예요? 아 입찰해가지고 이거 얼마다? 아 싼 기억이니까 여기 까니까 까.
근데 저 뒤에 있는 것들은, 주변에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소원 하나하나가 이렇게 돌 형태로 입혀지고, 탑 형태로 입혀지고, 그것에 세월의 이끼가 묻어가지고, 돌담뚝이 또 이렇게 차있는. 이게 또, 또 하나의 이게 또 문화가 될 수 있죠. 아니, 아직 모른다요. 여기 폭포의 특징이 위에서부터 떨어지면서 계속 부딪혀서 이렇게 부서져요. 터지는? 네, 그래서 실타래를 이렇게 풀어놓은 것처럼 약간 용쇠 마시죠? 예, 예. 먹는 거? 예, 예. 그러면서 실타래를 풀어놓은 것처럼 발처럼 이렇게 쭉 터져서 내려오다가 밑에서 이제 줄기가 돼서 흐르는데, 여기 부고 폭포가 뭘로 가장 유명하냐면, 겨울에 빙벽하는 거. 이게 네. 떨어지면서 막 계속 부딪히잖아요. 점점 옆으로 얼어서 이게 다 암벽이 돼요. 빙벽이 돼요, 빙벽이.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.